이박사 아카데미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꽉 먹고 알 먹고. 오늘은요, 제목이 How to Meditate입니다. How to Meditate, 즉 명상하는 방법. Meditate, Meditate, 명상하는 거죠. 명상, 명상 아시죠? 명상,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요, 영어로 된. 요게 명상이다. 상당히 공감을 해서 오늘 요거 간단하게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뭐냐?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Don't think, just look. Don't think, just listen. Don't think, just feel. Don't think, just enjoy. Don't think, just work. Don't think, just rest. Don't think, just be present. 아, 이게 명상이다. 한마디로 don't think 해라. 생각에 매몰되어 있지 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뇌작용입니다. 뇌작용. 내 의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명상하잖아요. 하나에 딱 집중하려고 하면 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오만 망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되냐? 돌이켜서 명상 같은 경우에는 내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내몸 상태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명상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 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다 명상이다. 그러니까 don't think, 생각하지 말고, just look,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just look. 이 look하고 see하고 틀립니다. see는 그냥 막연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그냥 보는 거를 시라고 하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보는 것을 룩이라고 합니다. 룩. 예, 룩해라. 그 다음에 don't think, just listen. listen하고 또 틀리죠. hear하고. 이 듣는 건데, 그냥 막연히 귀로 그냥 듣는 물리적 현상을 hear라고 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자세히 듣는 것을 listen이라고 합니다. listen. 예, 그래서 잘 들어라. 잘 들어라. listen. 근데 don't think, just feel. 느껴라. 내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는지 다 느껴라. 우리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느껴라. 제대로 한번 느껴봐라. 밥을 먹을 때도, 아, 이게 무슨 맛인지, 요 음식이 어떤 맛을 내는지 잘 느껴봐라. 이런 게다 명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Don't think, just enjoy. 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놀 때는 어떻게 해? Enjoy 해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네, Don't think, just work. 예, 일할 때는 일만 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just work. 일만 해라. 그 다음에 just rest. 예, 쉴 때는 쉬기만 해라. 편안하게 쉬기만 해라. 쉬면서 또 일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n't think, just be present. 요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just be present. present 아시죠? present.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be present. 현재에 깨어 있어라. 현재에 살아라. be present. 현재에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present는 뭐 선물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가 선물이다. 지금이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명사나 형용사는 present이라고 읽히는데, 우리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present, present. 일단 발음이 바뀝니다. present, presentation. 예, present. 뭔가 제시하다, 뭔가 보여주다 하는 거를 이제 present이고요. 형용사나 명사로 쓰일 때는 present입니다. present. 현재라는 의미로 쓰일 때 present. 또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present입니다. 핵심은 be present.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지금을 살아라. Be present. Be present. 이게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look하고, listen하고, feel하고, enjoy하고, work하고, rest하고, be present 해라라는 게 how to meditate이다. 네, meditate이 명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되시나요? 네, 저는 뭐 상당히 100% 거의 공감합니다. 명상이라는 게 앉아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명상입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느끼고, 즐기고, 일하고, 쉬고, 바로 현재에 깨어 있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블라차 차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